안녕하세요. 지금 막 이제 가게 혹은 매장 인테리어가 이제 완료돼서 이제 보고 다시 이동하는데 불현듯 머리가 이제 뭐 오늘만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준비하면서 나이 50 넘어서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. 그리고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. 저는 사실은 연기를 그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 먹어서는 제 2의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연기를 병행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죠. 어쨌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저한테는 아직 키워내야 될 사내 아이 셋이 있으니까. 늦게 나왔거든요. 그래, 그놈들을 정상적으로 뭐 넉넉히는 뭐 키우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좀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뭔가 준비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죠. 뭐 하루 이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전부터는 오늘을 목표로 준비도 하고 뭐 나름 뭐 기여학기도 가보고 뭐 이런 박람회장도 가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정말 이제 발을 디디려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, 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떤 분은 저를 참고 삼아서 저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조금 힘든 잘못된 뭐 그런 과정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모든 단계를 한번 오픈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처음 찍고 있습니다. 원래는 자라기를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이제 배우 하겠다고 18살 때 혼자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연기 전공도 하고 또 이제 괜찮은 극단에서 좋은 작품 했고 또 뭐 드라마나 영화도 하고 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요. 어찌됐든 가감 없이 지금부터 저한테 이 일을 뭐 괜히 너무 사적인 거 말고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뤄지는 과정 또 사건 사고 또 에피소드 이런 걸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준비하는 거는 원래 기어박람회 막 이런 데 다니면서 사실은 내수면 양식을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미꾸라지 미꾸리라고 그러죠. 토종 미꾸리 뭐 관상어 또 혹은 장어 뭐 했는데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제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시골로 깊이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농수산물 유통을 선택을 했습니다.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지켜봐 주시고 또 이제 보신다면 요거보다는 요게 나을 텐데 혹은 이런 저런 아이디어 뭐 혹은 제품 구성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일단 한번 해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